네, 안녕하세요. 오늘 실습에서는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하겠습니다. 실습 때쓸 데이터는 저기 지난 시간에 호목 2에서 이제 했던 저희가 국토교통부인가요? 거기서 이제 받았던 그 아파트 거래 데이터베이스, 각자 연도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9년인데요. 이 파일 보시면은, 아파트 매매가 실거래 2019년 돼 있습니다. 이거 열어보시겠습니다. 네, 여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은, 파일이 우리가 알다시피 1년치 모았잖아요. 꽤 큽니다. 그래가지고, 제 실습에서는 일단 다 쓰지 않고요. 일부 데이터만 좀 골라서 쓰고자 합니다. 여기서 여시고 나서 일단 저희가 수원대학교가 화성시에 있잖아요. 화성시 그래서 데이터 많이 쓰고자 하고요. 어떻게 쓸 거냐 그러면은 이렇게 첫 번째 줄을 이제 헤더니까요. 머리말이니까 여기를 클릭하시고 필터를 적용을 하십니다. 필터 중에서 시군구 보시면은 이제 강릉시, 강원도, 서울, 등등 나오거든요. 여기서 화성시만 골라낼 거니까요. 텍스트 필터를 적용하시고요. 여기서 포함으로 하십니다. 포함 중에서 화성시, 네. 데이터만 골라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겠죠. 전체, 여기 보시면은 53만 4,690개, 69개, 중에서 데이터가 이만큼 50만 개 정도 있는데, 만개 정도가 이제 골라냈습니다. 만 개만 이제, 복사를 할 건데요. 복사해서 이제 새로운 파일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전체 선택이, 어렵네요. 예, 컨트롤 A, 제가 엑셀이 아니고, 맥은, 단축이 잘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A 누르시면은 전체 선택되니까요. 우리가 필터한 애들만 전체 골라내시고, 예, 복사하기 합니다. 그래서, 예, 복사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제 새로 만들기 하셔서, 여기다가, 붙여넣습니다. 네, 되셨죠? 그러면 기존에 이제 용량 컸던 애는 꺼도 되고요. 예, 저장 안 하고 끄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새로 우리가 맞는 애들은 이름을 따로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 그냥 2019년 데이터라고 저장할게요, 일단. 예. 예,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이름, 스프레드시트의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클릭을 한번 누르시면은 이제 아니면 여기 오른쪽 클릭 누르셔가지고 이름 바꾸기 있거든요. 이름 바꾸기 하십니다. 이름 바꾸기 하고 여기다가는 아파트 거래라고 할게요. 거래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은 시군구 화성시에 대해서 전체가 다 화성시죠. 화성시 쭉 화성시에 대해서 이 아파트 거래 데이터베이스를 2019년 저희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 해당하는 그 연에 대해서 연도에 대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데이터 아까 수업에서 했던 것처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바꿔오고자 하는데요. 이제 보니까 이 아파트 정보들이 이 메타 정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도로명 동탄 지성로 333은 시군구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에 해당되고요. 464번지 464번번에 해당되고 09번이고
간지명은 삼성 레미안. 요까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요까지가 그 아파트에 대한 정보고요. 요 도로명에 대한. 근데 요 전용 면적은 해당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이제 이 동탄 지성로 256번지를 보시면은, 여기 요까진 여기 네 개가 지금 256이잖아요. 여기 내용은 네 개가 다 같거든요. 근데 전용 면적은 안 같아요. 84고 59고. 보니까 21층이고 나머지는 저층이에요. 그러니까 21층만 되게 고층만 전용 면적이 높은 이런 아파트인 것 같아서 요이 전용 면적은 이 아파트에 통일되게 해당되는 게 메타 정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별도로 그냥 거래 정보에 놔두고 요 아파트 정보만 하겠습니다. 아, 건축년도까지가 동일하네요. 건축년도.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셨었죠? 예. 그 메타 정보들을 다 잘라내서 이제 새로운 이제 테이블로 만드는 것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메타 정보들 근데 이제 도로명은 일단 놔두라고 했었죠, 그때. 아, 그 연결고리는 놔두고요. 연결고리 놔두고 나머지를 오려내기 해보겠습니다. 이 행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누른 채로 이렇게 A행, B행, C행, D행, E행까지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행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잘라내기를 하시겠습니다. 잘라내기. 잘라내기요. 잘라내기 안 되네요. 그러면은 하나씩 해볼게요. 하나씩. 여기 E, L, 요 도로명 주소를 연결고리, 즉 기본키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키 냅둬야 되기 때문에 요 행만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거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예, 됐죠? 그 다음에 요 A부터 E까지 시군구 번지 본번 부번 단지명 요까지 고르시고요. 이렇게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딱딱 골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행을 그다음에 잘라내기 안 되네요. 그러면은 A 누르시고 Shift 누르시고 E 누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중 선택이 되거든요. 요를 잘라내고요. 그다음에 이 B열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여기 있던 다섯 개가 없어졌죠. 붙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건축 연도까지 이제 해야 되거든요. 건축 연도도 마찬가지로 잘라내기. 예. 요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좀 정리를 해줄게요. 여기 A부터 E까지 Shift 누르면서 선택을 하시면은 다중 선택이 되거든요. 오른쪽 키 누르시고 지울게요. 이 셀 지금 비워졌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까 전에 건축면도 있던 데죠. 비우겠습니다. 네. 됐죠?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셀 스프레드시트 여기 테이블 이름을 바꿀게요. 이게 아파트에 대한 메타 데이터셋이죠. 그래서 아파트라고 이름 주겠습니다. 아파트.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테이블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원본 아파트 거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이 아파트 데이터베이스와 그 다음에 이 원래 그 중심 데이터베이스인 아파트 거래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보관 방법이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중복된 걸 없애줘야 되거든요. 중복된 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중복된 걸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 전체를 일단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뭐 컨트롤 A 누르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데이터 있는 부분이 전체 선택이 됐죠.
지금 여기가 동성로, 지성로, 333이 세 개가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파트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중복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전체 선택을 하고 위에 보시면 메뉴 중에서 데이터 메뉴가 있습니다. 데이터 메뉴 중에서 여기 잘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에 지금 이 화면이 저는 지금 365 쓰고 오피스 365 쓰고 있는데 오피스 365안 되는 분신 안 되는 분들은 뭐 이렇게 예전 버전인 분들은 이름 글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글로 나오는 것 중에서 아이콘으로 나오는 거는 여기 데이터 도구인 데 있어요. 데이터 도구에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중복 값을 선택하려면 중복 값이 있는 11 이상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이 앞에는 이제 머리글이잖아요. 머리글은 이제 빼고 해라.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 이 부분을 선택 안 하시면 요까지 다 중복 항목으로 고려 대상이 되고요. 요 부분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요 체크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열은 다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은 아까 전에 만몇 줄이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9,828개 중복된 줄이 제거가 됐고 284개 고유한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 그러니까 즉 여기 맨 밑에 가보면은 285개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285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름 보시면은 삼성내면 1차부터 해가지고 뭐 행복마을 참누리단 1단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85개가 있는 것이고, 아까 전에 근데 중복하기 전에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중복 보관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 중복이 많았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관경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그 데이터셋을 분리를 하고 지금 테이블에서 중복을 없앤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 상태에서 한번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했냐면은 이렇게 관경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아파트 거래 데이터베이스부터 관경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거든요. 이 도로명에 있는 아파트를 해석을 하자면은 이제 계약년월 2019년 1월에 계약일 10일에 요 거래 금액 요이 얼마 만원인가요? 만원. 1억 9천만 원으로 9,500만 원으로 3층에 있는 아파트 전용 면적 84.94987이 아파트를 거래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 아파트에 대한 정보들, 요 주소에 해당하는 아파트에 대한 정보들은 아파트라는 이 테이블로 따로 보관을 해가지고 중복을 없앤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아파트 거래 데이터베이스 원본, 아까 전에 중복이 있었던 원본들을 복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복원까지 해야 되거든요. 복원까지가 지금 저희의 실습 범위입니다. 그래서 요 복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거 만들지 말고요. 새로운 거 만들고요. 이 기존에 있는 거 아파트 거래 데이터베이스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예. 그리고요. 여기 이름도 다시 바꿔줄게요. 원래 우리 복원할 거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 데이터스 복원이라고 테이블 이름을 저 줄게요. 네. 됐죠? 요 테이블 이름에다가 복원할 겁니다. 먼저 어떤 항목들 복원할 거냐면은 도로명 시군구, 도로명은 여기 있으니까요. 뒤에다가 시군구 붙이고 뭐 번지 붙이고 본번 붙이고 부분 붙이고 요거 붙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요첫 번째 줄은 일단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어 줄게요. 컨트롤 C, 예. 첫 번째 줄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뒤에 도로명 뒤에다가 이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예, 붙여놨어요. 예. 그러면 동탄 지성로 333의 시군구는 얼마인가요? 얼마 값이 들어가야 되나요? 아파트 보시면은 검색해 보시면은 여기 시군구는 기산동 이게 들어가야 되나요?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번지는 몇 번지가 들어가야 되나요? 여기 옆에 464 번지. 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예. 예를 들어, 이제 333은 다 동일한 내용일 거고요, 이렇게. 예, 참조를 한 겁니다. 요게 지금 연결고리가 돼서, 여기, 요 부분, 도로명 연결고리와 아파트 연결고리를 연결해주는
예, 요 나머지 뒷부분을 이제 이렇게 이제 채워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256은 다 똑같을 거고요. 이렇게요. 이러면 아까 데이터랑 이제 거의 다 복원이 되는 건데 이제 칼럼 위치는 달라졌지만 예, 행의 열의 위치는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다 복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아파트 295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죠. 화성시 기산동 467 요 부분이 이제 그 정보들이 해당하고요. 요 부분을 이제 복원해주면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근데 일일이 다 하실 수가 없잖아요. 지금 몇 칼럼이 몇 행이 몇 개냐면요. 만 개예요. 예, 이거 일일이 다 손으로 수락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 이 조인이라는 아까 전에 그때 그 연산을 배웠잖아요. 연산을 조인을 부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엑셀 함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 한번 써볼게요. 행사 함수 어떤 함수냐면요. V lookup이라는 함수예요. lookup. 예. 그러면은 이 함수에는 저희가 입력해야 될게 몇개 있냐면요. 값이, 콤마 안에 지금 몇개 들어있냐면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첫 번째 값은 어떤 값이냐면은, lookup value. 우리가 이제 그, 찾고자 하는 값에 해당되는, value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요 값을 일단 찾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값을 어디서 찾고자 싶으냐. 테이블 어레이를 입력해줘야 됩니다. 테이블 어레이는 아파트로 가셔서 요 테이블에 대해서 입력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아파트 A1부터 쭉 이제, 맨 밑에가 지금 얼마냐면은 아파트 이제 A1을 일단 골라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시프트를 누른 채로 쭉 이제 그 마우스를 내리셔서 이렇게 일단 그냥 일단 A1을 일단 선택을 하시고요. 요좀 내려서 예. 맨 마지막에, 저 같은 경우에는 G285입니다. 이게 지금 땡땡이 A1부터 G285 사이에 이제 그 네모 박스란 얘기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럼 어레이는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 밸류가 지금 아까 동성로 333이었는데요. 이게 두 번째 칼럼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네모 박스 중에서. 그래서 2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 정확히 일치를 일단 false로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값을 요 네모에서 찾아 가지고 이첫 번째 줄이 이제 그 우리가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칼럼에 있는 값을 여기다가 자동으로 넣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 스프레드시트를 만드는 것은 요거는 그냥 실습을 해볼게요. 그 숙제에는 이두 개의 테이블만 있는 파일만 이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 요 중에서, 예. 우리가 이제 요 값을 이제 붙여 넣어줘야 돼요.
그럼 검색이 잘 됐죠? 예. 그러면 여기 똑같이 놓고 여기서 이제 이 함수 자체를 복사해서 붙여넣어주세요. 이렇게요. 예.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F2에서 A285 이 함수가 보시면은 A1의 아파트라는 이제 스프레드 시트의 F2의 밸류를 아파트 스프레드 시트의 A1부터 G285 그 사각형 테이블에서 찾아가지고 그두 번째 밸류를 가져와라 이런 얘긴데요. 이게 그러니까 참조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참조하고자 원하는 이제 값이고요. 이 참조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대상되는 부분 중에서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이라는 얘기고요. 이제 여기는 세 번째 행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3이 돼야 됩니다. 예, 여기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4가 돼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네 번째 행의 값이 돼야 되니까요. 여기는 다섯 번째 행의 값이 돼야 되고요. 여기는 여섯 번째 행의 값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일곱 번째 행의 값이 되어야 되고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동으로 잘 찾았네요. 예.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해줘야 될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채우기로, 자동 채우기로 넘어갈 거거든요. 예를 들어 자동 하나 채워보면요. 자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참조하고자 하는 밸류도 하나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여기서 A2 근데 이 우리가 참조하기 원하는 이거는 고정을 하고 싶은데 하나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고정시켜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게 우리가 채우기를 하더라도 고정돼야 되는 시키는 게 이제 달러 표시거든요. 이렇게 달러로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달러. 예, 그러면 이제 채워보시면은 F3은 지금 내려왔는데 우리가 대상이 되는 이 부분은 A1, A285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정시키는 게 달러를 해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을 전체를 채워놔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 홈에서 보시면은 채우기가 있거든요. 아래쪽. 여기서 마찬가지로요. G에서 L까지 선택을 해주시고, 예, 맨 마지막에 이 부분 이렇게 네모로 선택해 주시고 채우기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채우기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동탄 지송로에 대한 아파트를 검색을 해가지고 이 함수가 시공구 값을 이렇게 넣어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채우기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 VLOOKUP 함수가 사실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싶었고, 숙제는 이 부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 부분 내시고 싶은 부분은 내셔도 됩니다. 요 채우기는 복원은 하지 말고요. 여기 복원 없는 상황. 여기가 이렇게 지워진 상황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원래 데이터에서 분리한 것까지만 숙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복원한 부분 제출하는 거는 옵션으로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요. 근데 숙제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원래 데이터베이스 아파트 거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경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이렇게 두개 나눠서 요 스프레드시트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있는 부분 요까지만 해서 이렇게 파일 이름 바꾸셔가지고 잘 바꾸셔서 LMS나 아니면 이메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습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파일은 올려드릴게요. 예.